This video is sponsored by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이스입니다. 3년간 우려먹었던 엔진 노즐을 분해합니다. 구형 노즐의 카본 파이프를 절단하고 아따마 가루가 안 날리게 칼로 자를게요. 이거지. 신형 노즐과 구형 노즐의 무게 차이를 재볼까요? 3회전 서버는 21g, 서버 3개를 포함한 구형의 노즐 무게는 326g, 서버 1개로 동작하는 신형 노즐입니다. 잘랐던 카본 파이프를 분리하고 14g, 합치면 286g입니다. 40g이 경량화되었습니다. 카본 파이프를 빼고 싶지만 도면을 많이 수정해야 합니다. 요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서버 혼을 가공하고 링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볼 베어링 링키지가 정확도가 좋습니다. 호버링 중 전투기 회전에 필요한 서버입니다. 최대한 실제 전투기를 따라하려니 복잡합니다. 이렇게 동작합니다. 90mm 덕트펜으로 유격 체크. 딱 맞네요. 짧은 모터선은 과감히 잘라주고 케이블 두께 합격. 연장할 케이블을 던져줍니다. 요즘 누가 납땜을 하나요? 던지는 스킬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수축 튜브를 넣어 보호해 줍니다. 얼른 끼워 봅시다. 모터형 커넥터가 없어 XT90 커넥터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도 연습해 보세요. 수축 튜브는 역시 라이터가 제맛이죠. 덕트펜을 넣어주고 고정을 합니다. 튼튼해 튼튼해. 노즐을 고정할 동체인데 그냥 붙일게요. 카본 파이프부터 놓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오, 정확해 정확해.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고급 PCB, 플렉서블, 어셈블리, SMD 스텐슬 등 풍부하며 내년 1월까지 PCB 디자인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출력 방식의 3D 프린팅으로 여러분의 창작품을 주문해보세요. 꼬리 날개 쪽 동체인데 하 서포트 그냥 던질게요. 이 맛에 던지지. 정확한 위치에 본딩을 해주고 서포트 너 없인 못 살지. 던지기라도 해야 채널이 살지. 11g 경량화가 될까요? 7! 두께가 얇아졌지만 쓸만합니다. 외모 체크! 도어 링키지도 간단히 던져줍니다. 캬. 동작 체크! 잘 맞을까요? 조심히 본딩합니다. 어떠한가요? 노즐 도어를 열어줄 마이크로 서버를 준비합니다. 6g이고 복잡한 구조에는 탁월합니다. 링키지를 카본봉으로 연결하고 동작 체크. 정확한 위치에 두고 본딩합니다.
오, 느낌이 오시나요? 하, 서포트 깔끔해 깔끔해. 엘리베이터 서버는 두 개가 사용됩니다. 튼튼할까요? 짜잔, 선이 짧네요. Nope. 눈대중으로 재단해주고 길이 체크. 귀찮은 납땜은 던져서 해결합니다. 던지기 스킬 쿨타임이 빨라졌나? 그냥 유체 이탈 시킬게요. 슬슬 무언가 보이시나요?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아, 수신기 안테나. 다음에는 안테나까지 설계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안테나선은 위로 빼줍니다. 이제 붙여줄까요? 아, 맞다. 유체 이탈 시킨 동체를 결합해 봅시다. 외모 체크. 록히드 마틴을 훔쳐보고 다음 화를 대비하여 임시로 붙여줍니다. 동체 바닥 부분도 테이핑을 해주고 드디어 메인 노즐을 설치해 봅시다. 현기증 난다. 빨리 빨리. 3mm 갭이 있네요. 강도 체크. 덕트팬 파워에 잘 버틸까요? 비슷한가요? 지면과 노즐의 높이는? 배터리 총 3개를 모두 넣고 과연 무게는? F-35B의 실제 전장은 15.7m입니다. 꼬리 날개까지 포함하면 140cm? F-35C의 날개는 다음 화에 다루겠습니다. 폈을 때 고정이 되지만 무게가 늘어 고민입니다. F-35C도 상당히 매력 넘치죠? 윙스팬은 102cm네요. 이륙하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메인 모터선 연결을 위해 딱공을 까줍니다. 첫 프로토타입 동체인데 성공할까요? 출력은 제대로 나올지 긴장됩니다. 자, 빠르게 가봅시다. 출력 체크. 접을까? 과연 이륙이 될까요? 출격 준비! 당신의 응원 세상 최고십니다.